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무신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몇 편으로 나누어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 이야기를 하면서 정중부 정권의 몰락을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이 정중부 정권을 무너뜨린 경대승과 뒤이어 권력을 잡은 이희민 정권, 그리고 그 정권에 기대 살았던 기생 자운선, 또 이희민 정권을 무너뜨린 비둘기 사건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정중부를 죽이고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이는 바로 경대승이지요. 경대승은 15살에 음서로 교위에 임명되어 20대의 장군이 된 엘리트 무신인데요. 무신 정변이 일어날 당시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변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대승은 정권을 잡은 후 다른 무신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무신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불법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길이니 무신정변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한 것인데, 경대승의 이런 노선은 무신정변에 참여했던 다른 무신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무신정변의 앞선 권력자들은 모두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되기도 했고, 경대승 역시 정중부를 죽이고 정권을 차지했으니 누구라도 경대승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자신은 무신들의 반발을 사는 정책을 시행하니 경대승은 집권기간 내내 다른 정적들의 암살 시도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이에 경대승은 위험을 대비해 도방이라는 결사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경대승이 화장실을 갈 때도 호의를 할 정도로 당시 경비가 아주 삼엄했음을 알 수가 있죠. 경대승은 문신들을 중용하는 인사정책으로 전국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힘없는 임금이긴 했지만 명종에 대한 예를 다하였고 어떠한 사리사욕도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사병 집단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수 없었죠. 그러니 돈이 필요했던 도방의 군사들은 민가로 내려가서, 우리 말이야 고려 최고 권력자 경대승 장군 알지? 우리가 그 장군의 군대야, 까불지마! 하면서 약탈을 일삼게 되니 경대승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방을 없애자니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도방 병사들에게 줄 돈은 없고 정적들은 계속 자신을 노리고 있으니 언제 살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 경대승을 약하게 만든 것일까요? 명종 13년, 경대승은 정중부가 나와서 자신을 혼내는 꿈을 꾼 후에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30살, 젊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고려사에 경대승의 상여가 나갈 때 백성들 중 통곡하지 않는 자가 없어 그 울음소리가 개경을 진동시키더라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경대승은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청렴한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사후 그의 가산을 정리해 보니 허름한 집 한 채, 말먹이, 쌀 몇 섬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대승은 실패한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대승의 청렴이 고려 정치의 부정부패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대승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권력을 잡은 것은 경주에 숨어 지내다가 명종의 부름을 받고 개경으로 올라온 이의민입니다. 이의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이의민은 흙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평민 소금장수의 아들이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죠. 이민은 키가 8척이나 되고 골격이 큰 거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육 상태가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 힘도 무지하게 셌다고 합니다. 이민의 아버지 이선은 어린 아들 이민이 푸른 옷을 입고 황룡사 9층 탑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는 내 아들은 필시 귀한 신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이희민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랐는데요. 이희민과 그의 두 명의 형제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돈을 뺏는 건달짓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결국 이들 형제는 이웃의 돈을 빼앗은 죄로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았는데, 두 형제는 고문 끝에 사망을 했고 이희민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민이 이렇게 고문에도 살아남고 워낙에 힘이 좋은 것을 본 안찰사 김자양이 그래 너는 군인이 돼야 된다 라며 추천을 해서 이민은 경군에 발탁됩니다. 이민이 이렇게 경군에 선발돼서 가족을 데리고 개경으로 갔는데 날이 저물어서 개경 성문이 닫히게 되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성 밖에 있는 연수사라는 절에서 묵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긴 사다리가 성문에서 궁궐까지 걸려있고 이민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민은 잠을 깨서 참 이상한 꿈이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아, 꿈은 정말 미래를 보여주는 창인 것일까요? 당시 고려의 국왕이었던 의종은 왕권을 강하기 위해 친위대를 만들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무신들과 수박히, 경구 등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민은 특히 이 수박히에 재능이 있었고 이 수박히 실력으로 의종의 총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민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말해주는 일화로 이민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두경승과의 대결이 아주 유명한데요.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더 힘이 세다며 힘겨루기를 했는데 이민이 중서성 정각에 기둥을 후려치니까 지붕이 흔들렸고 이번엔 이 두경승이 중서성의 벽을 치니까 정각 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이 기록은 정말 진실일까요? 이렇게 의종의 총애를 받던 이민, 의종을 배신하고 무신정변에 합류했고 이후 중랑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반란을 진압한 공을 세워 상장군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의종을 죽이라는 이방의 지시에 따라 의종을 살해하고 대장군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민이 의종을 죽이는 과정이 고려사 저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종을 끌어내어 고난사의 북쪽 목가에 이르러 술 두어 잔을 드리고 이민이 등뼈를 부러뜨리니 손대는 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이민이 큰 소리로 웃었다. 부하 박존이가 이불로 싸고 두 개의 가마솥을 마주 합하여 그 속에 넣어 연못에 던졌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면서 모래의 먼지가 마구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다. 절의 승려 중에 헤엄 잘 치는 자가 가마솥만 건져내고 시체는 버렸는데 시체가 여러 날 동안 물가에 떠올라 있어도 물고기나 새들이 뜯어먹지 않았다. 전 부호장 피린 등이 몰래 관을 마련해 물가에 묻어주었다. 한 나라의 국왕을 아무렇지 않게 죽였다는 얘기, 한 나라의 국왕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서 연못에 던졌다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이민의 무뢰배 같은 성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후에도 이민은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는데요. 1174년 안까지 진압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경대승이 정중부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경대승은 무신정변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1179년 명종 9년 조정의 관료들이 궁궐로 가서 명종에게 하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대승이 임금을 시해한 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축하인가 하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민 무리를 꼭 집어서 한 말인데요. 아, 이거 큰일이네 생각한 이민은 만약을 대비해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집을 지키게 하죠. 그러다 결국은 일단 목숨을 보존하자 하면서 제가 병이 들어 그만 낙향해야겠습니다 라며 고향인 경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대승이 병을 얻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자 명종은 불안해집니다. 자신은 힘없는 허수아비 왕이 불가한데 이 틈에 이민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민을 개경으로 불러올리고 공부상서 벼슬을 내려 달래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민에게 날개를 달아준 결과가 되었으니 얼마 후 이민은 수사공 자복야로 승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신정권의 1인자로 급부상해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이민. 이민의 인물됨은 앞에서 언급해 보았듯이 욱하는 성미의 무뢰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리가 없었죠. 그저 손에 쥐게 된 권력을 마음껏 누리려고 했는데요. 이민에게 재물을 바치면 벼슬자리가 높아졌고 아니면 자천이 되어버렸으니 정치판은 이민의 손바닥에서 놀아났는데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민을 견제할 권력이 없었으니 고려는 더욱 썩어 들어가게 되었죠. 이민은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자리에 대저택을 지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경주에서 나무로 만든 도깨비를 두두을 또는 두두리라고 불렀는데 이민은 집에 사당을 짓고 이 두두리를 또 섬겼다고 합니다. 일종의 미신을 믿은 것인데요. 두두리를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는 두두리 그림은 신당에 걸어두고 제사를 지내는 뭐 심플한 방법이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야사에는 무덤가에 있는 작은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에 주술을 걸고 사람의 피를 바르면서 그 나무를 키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피를 먹고 자란 나무가 귀력을 가진 두두리가 되어서 자신을 키운 사람에게 힘과 권력을 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 두두리 때문인지 이민은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이민이 두두리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는 먹고 피로 귀신을 모신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밤이면 두두리를 모신 신당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그만큼 이민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문이네요. 그리고 도참서를 따르던 이민은 이씨가 왕이 된다는 18자 유양서를 믿고 있었고 허수아비 왕을 치우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와 울산에서 신라를 부흥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이 김삼이와 효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토벌꾼으로 파견된 아들 이지순을 통해 은밀히 이들과 연합을 해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공작을 벌입니다. 반란군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복과 식량 그리고 신발, 버선 등의 물자를 보내주고 관군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죠. 이지순의 이런 반역행위는 곧 들통이 나지만 총사령관이었던 전존걸이 만약 법으로 이지순을 단죄하면 그 아비가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적이 더욱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니 그 죄를 누가 덮어 씌우겠는가 하며 분개하다가 약을 먹고 자결을 했다고 하고 이지순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뿐만 아니라 이민 집안 사람들이 다 공포의 대상이긴 했습니다. 이민의 처는 여종을 때려 죽이거나 하인과 간통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알게 된 이민이 또 그 하인을 죽이고 처를 내쫓아버립니다. 이후 얼굴이 예쁜 양갓집 여인을 데려와서 혼인을 하고 다시 버리는 일을 반복해서 딸 가진 부모들이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죠. 이민의 사나운 아들 그리고 그 손자들까지도 부정부패를 일삼고 횡포를 부려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이민의 아들 이지영, 이지순, 이지광, 삼형제는 아버지 이민보다 더 막무가내의 행동으로 개경을 휩쓸고 다녔다고 합니다.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했죠. 특히 이지영과 이지광의 행포가 너무 심해서 세간에서는 둘을 쌍도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지영은 밥을 먹다가 최신윤이라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자 이 최신윤의 부하를 죽여버렸을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하인을 시켜서 납치를 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죠. 이런 이지영이 기녀 화원옥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화원옥은 망나니 같은 이지영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박공습을 좋아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번 이지영 이 궁궐에서 박공습을 만났는데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더니 칼까지 빼들고 박공습을 죽이려 드는 겁니다. 깜짝 놀란 박공습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데 이지영인 칼을 들고 쫓아다니니 궁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지영의 이런 만행을 말리던 궁궐 수문장과 군졸들은 이지영의 발길질에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박공습은 이지영을 피해 달아났지만 이후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죠. 이 일은 명종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귀에 들어갔고 왕이 머무는 궁궐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이지영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민이 입고를 해서 명종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폐하, 제 아들이 불충을 저질렀으니 벌하여 주십시오. 힘없는 명종이 이지영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명종에게 면죄부를 받아서 이 일을 무마시키려는 수작이었죠. 명종은 살생을 한 것도 아니고 장군이 자식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강직함과 충성심을 가진 것을 내 잘 알고 있으니 그만 물러가시오 하며 힘없이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민은 다시 명종을 찾아와서 이번 일이 기녀 화원옥에서 비롯된 일이니 화원옥을 체포하셔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명종은 그대 뜻대로 하시오 라고 말을 했고 화원옥은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닷새가 지나자 이지영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화원옥이 갇힌 옥에 나타납니다. 이지영은 화원옥! 화원옥 어딨어! 하며 화원옥의 이름을 외치며 군졸들에게 옥문을 열라고 협박을 합니다. 임금의 명으로 옥에 갇힌 이에 옥문을 열라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명으로 가든 죄인이요 하며 버티던 군졸들, 이지영은 군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옥문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화원옥을 향해 마치 구원자라도 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 너를 편히 지내게 해주마 하고 말하면서 그녀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져버리죠. 명종은 이 사태를 보고받긴 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영은 명종이 총애하던 후궁까지 겁탈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으니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이지영이 삭방도 지역 분도장군 직책으로 변방을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자운선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아름답고 노래와 춤에 능하고 시까지 잘 짓는 아름다운 자운선에게 푹 빠진 이지영은 자운선을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되죠. 자운선은 보라색 구름 속의 선녀라는 뜻인데요. 선녀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자운선은 워낙에 자태가 곱고 가무가 뛰어나서 계속해서 이지영에게 총애를 받았다고 하네요. 자운선은 양수척 또는 무절이라고 불리는 천민 출신인데요. 양수척은 고려가 후백제를 정벌할 때 쫓겨난 사람들 또는 여진의 포로나 북방 귀하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경지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사냥, 도살, 유기제조 등을 하는 화척이 있었고 광대, 가무, 기예를 하는 재인이 있었죠. 자운선은 가무나 기예를 하며 살다가 기생이 된 듯합니다. 원래 양수척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 명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서 국가에 부역을 내지 않았는데 이지영이 이 양수척을 자운선에게 예속시켜주면서 양수척의 이름을 명부에 적고 자운선이 공물을 징수하게 합니다. 원래는 세금 같은 거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살다가 자신들과 같은 양수척인 자운선에 의해서 명부에 이름이 오르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 자운선은 동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온갖 행포를 부리며 권력을 누리던 이민 일가. 이들은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신 정권의 다음 주인이 될 최충원. 하지만 이민 집권 당시에는 이민에게 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죠.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는 개경 동부의 녹사라는 말당 관리였는데 집에서 비둘기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는 뭐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값비싼 전서구나 관상용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1196년 이지영이 이 비둘기를 탐내 집 하인들을 시켜서 비둘기를 빼앗아 간 겁니다. 최충수도 워낙 불같은 성미를 가진 자라서 바로 이지영의 집으로 달려갔고 이지영에게 비둘기를 돌려달라 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며 이지영은 최충수를 결박하고 때린 후 이틀 동안 감금했다가 풀어줍니다. 풀려난 최충수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고 곧장 형 최충원을 찾아가서 우리 언제까지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며 이민을 치자는 건의를 합니다. 최충원 역시 이민이 있는 이상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일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이민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죠.
당시 이민은 백성들은 물론 무신들 사이에서도 인심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1196년 4월 초파리 명종이 보제사로 행차를 했는데요. 이민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명종을 수행하지 않고 미타산 별장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귀해다 라고 생각한 채충수가 형 채충원에게 거사를 단행하자며 독촉을 했고 이들은 수하 몇을 데리고 미타산 별장으로 말을 달립니다. 이들이 미타산 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민은 개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레를 타고 막 나서는 중이었는데요. 이민을 향해 비수를 던졌고 이 비수를 맞은 말이 깜짝 놀라 날뛰면서 이민이 수레 밖으로 튕겨나오게 됩니다. 이때 채충원이 큰 칼을 들고 자신에게 소리치는 이민의 어깨를 치는데 이민이 가까스로 피하자 다시 채충수가 비수를 날렸고 그 사이 채충원이 이민의 허리를 찌릅니다. 이민은 이렇게 채충원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네요. 이민이 이렇게 채충원에 의해서 살해되기 얼마 전 이민의 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두드리를 모시던 신당이 불에 타버렸고 그 순간 무언가 울부짖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라는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 있는데요. 두드리가 이민을 떠나서 그의 운이 다한 것일까요? 이민을 죽인 채충원은 이민의 목을 들고 개경으로 돌아와 성문에 효수하고 방을 붙입니다. 나라를 어지럽히고 왕실을 능멸한 역적 이민을 정의의 칼로 목을 베었도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이민의 아들 이지순과 이지광이 달려오다가 채충원 일행을 만났는데 이대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도망을 칩니다. 채충원은 이민에게 아첨하는 조신들 역시 살려둘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닥치는 대로 조신들의 머리를 베어버리죠. 그러자 당시 상장군이었던 무신 기린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채충원 일행과 싸움을 벌였는데요. 길거리 곳곳에서 싸움을 벌이다 밀려 궁궐로까지 들어갔고 채충원이 그를 쫓아 궁으로 들어가 목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달아났던 이지순, 이지광 역시 목이 달아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안서도 도호부에 있던 이지영 뿐이었습니다. 채충원은 수하 장군 한유를 보내서 이지영을 체포해오게 했는데 한유가 갔을 때 이지영은 태수 허대원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꽃을 꽂고 술을 들이키며 즐기고 있었는데 한유가 그 자리에 들어가 즉시 이지영을 죽이고 목을 개경으로 보내니 안서에 있던 백성들이 이지영이 죽었으니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하며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이지영의 애첩 자운서는 채충원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채충원은 이전에 연회에서 자운선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이지영을 제거한 지금 그녀를 차지할 기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채충원은 이렇게 47세의 나이로 고려 최고 권력자로 우뚝 솟았고 자운선은 채충원의 첩이 됩니다. 그리고 양수척들에게 받던 세금은 계속해서 자운선이 거두어들였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은 아마 재정 확보가 필요했던 채충원의 입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운선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를 첩으로 삼기도 했지만 양수척의 세금도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채충원과 자운선에 대한 양수척들의 원망은 더욱더 커져갔죠. 그러던 중 거란병이 변경을 침입했는데 양수척들이 잘됐다 하면서 이 거란병을 마중 나가서 항복하고는 길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덕분에 거란병은 산청과 요충지, 도로의 원근을 모조리 알게 되었죠. 이후 양수척들은 익명서를 붙여 채충원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하는데요. 우리들이 반역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다. 기생집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여 거란 외적에 투항하여 길 안내를 해준 것이다. 만약 조정에서 기생의 무리와 순천사주를 처단해 준다면 당장 창끝을 돌려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 익명서를 본 채충원은 위협을 느꼈고 결국 자운선과 또 세금 징수에 함께했던 기생 상림홍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횡포를 부리던 순천사주는 도망을 쳤다고 하네요.
이후 자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수척들에게 보복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하고 품었다 한들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여인쯤은 가볍게 버리는 것이 권력자의 속성인가 봅니다. 오늘 내용은 고려사 열전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인데요. 사실 고려사의 기술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민의 아들 이지순이 밀란군과 내통을 했다라는 부분은 밀란 초기에 회유를 통해서 밀란을 진정시키고자 한 일인데 최충헌 정권에서 내통으로 조작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쪽도 있죠. 그리고 이 두드을과 비둘기를 엮어서 함께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자를 풀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두드을이 도깨비가 아니라 새라는 겁니다. 토지신과 천신을 연결하는 영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영매가 이지영이 뺏어간 비둘기라는 거죠. 비둘기가 정말 영매라면 최충수가 이 막강 권력가 이지영을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비둘기 내놔라 라고 외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둘기를 전속으로 이용해서 반란을 꾸미고 있었는데 이지영이 의심을 품자 최충수가 반란 따위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를 주장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해석을 내는 학자들의 해석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요. 해석 부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계승을 이어 정권을 잡은 이민 일가의 횡포와 이민을 죽이고 그의 첩까지 차지한 최충헌,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최충헌의 무신 정권 이야기를 또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